보풀 제거를 한번 해서 팔겠습니다. 블라우스 하나 팔았습니다. 이 블라우스는 교생 실습할 때 입으려고 샀던 블라우스예요. 나름 저의 첫 사회생활? 그때 잘 입었고, 프린팅도 참 예쁜데, 제가 안 입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예뻐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, 그냥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. 스타일이 많이 변했나 봐요. 짠! 예쁜 블라우스가 하나 생겼어요. 그 기념으로 옷을 세 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. 이건 제가 정말, 정말, 정말 좋아하던 블라우스인데, 낡았어요. 진짜 한두달 고민하다가 버리려고 합니다. 이것도 버리겠습니다. 시원하게 잘 입었던 반팔도 버리겠습니다. 바지 두 개랑 잠옷 하나도 추가로 버리겠습니다. 평소에 고민했던 옷들을 갑자기 다 버리고 있어요. 옷장을 좀 조직 개편을 하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. 진짜 미니멀리즘 카페 횟님들 보면 사계절 옷이 옷장에 다 들어가거든요. 저는 여기 옷장이 하나가 있고, 방 안쪽에 붙박이장으로 하나가 있고, 심지어 이 밑에는 고등학교 때 교복이 있어요. 그러고 겨울 니트가 여기 이렇게 잔뜩 지금 들어있는데, 바지를 좋아해서 바지도 좀 많고, 네. 지금 약간 비포처럼 찍어놓고,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